내가 저 인간을 왜 만났을까 이런 사람도 있고, 죽지 못해 만난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, 두근거리고 또 내지는 자꾸 생각이 나고 하는 사람은 전생에 인연법이 있지 않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. 운명이라는 게 있잖아요. 운명. 네. 그렇죠. 뭐 나랑 결혼할 상대일 수도 있고. 그렇죠. 여러 가지 운명이라는 게 있는데, 운명의 짝을 만났을 때 네. 나타나는 징조나 현상 이런 게 있을까요? 일단은 우리가 운명적인 만남 그리고 운명적인 인연이라는 말을 쓰잖아요. 뭐 천생연분도 좋고 악연도 좋고 내가 저 인간을 왜 만났을까 이런 사람도 있고, 죽지 못해 만난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좋아 죽겠어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여러 질이잖아요 우리 인연이. 첫 번째, 이 사람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합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꾸 부딪히는 거야. 그러니까는 길 가다가도 우연히 만나고, 그러니까 우리 우연이란 말을 쓰잖아요. 몇 년 전에 만났는데 그 사람이 좀 내리에 깊었는데 몇 년 후에 또 우연찮게 또 다시 만나는 거지.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만나는 커플들이 있잖아요. 두 번째 케이스들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잘 만났던 커플이야. 잘 만났던 커플인데 헤어졌어. 헤어졌는데 그 사람을 자꾸 잊지 못하는 거죠. 그 사람을 잊지 못하고 그 사람을 자꾸 회상하면서 다시 재결합한 커플들, 또 이제 다시 우리 재결합한 부부들도 계시잖아요. 그런 부부들 보면 정말 운명이 아닐까. 그런 분들을 보면은 좀 전생이 있지 않을까. 또 그런 분들이 이제 점을 보러 오면은 이 조상에서 잡아놓은 인연이 있어요.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어른이 어른이 아이고 니 참 마음에 든다, 우리 집 사위하자, 우리 집 며느리하자 하듯이 탐내는 사람이 있다란 말이죠. 그 집 조상들이 조상님들이 그 인연을 맺어줘요. 맺어주면은 잘 안 헤어져. 이분들은 그래요? 안 헤어지고 잘 살아. 전생이란 게 어느 정도 진짜 실제로 존재를 하는 거죠? 전생이 이제 있다라고 보는 거죠. 제가 뭐 전생을 갔다 와보지는 못했어요, 저도. 갔다 오지는 못했는데, 한 번씩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,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본 듯한데. 맞아요. 저 그런 거 좀 있어요. 저 사람 왠지 낯설지가 않는데. 네. 왠지 저 사람은 자꾸 호감이 가고 걱정이 되고 생각이 나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전생의 인연법이었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어가는데, 또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남녀 불문 같은 이성끼리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꼭 그 사람하고 인연이 오래 가더라고. 그게 천생연분일 수도 있는 거네요, 결론은? 천생연분일 수도 있고 이제 악연일 수도 있고, 이제 천생연분이 만난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좋은 호감, 뭐 누구나 다 이제 좋게 시작을 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그 집에 욕심 많은 조상이 이 잡아놓을 때는 잘 안 헤어지고 잘 살더라. 이제 그게 이제 천생연분이겠죠. 아무래도 악연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 인간하고는 왜 저렇게 못 헤어진지 모르겠어요. 내가 저거를 인간이라고 만났는지 모르겠어요. 내가 원수랑 사는 것 같아요 하는 분들. 그런 분들은 아마 전생에 그 집에 죄를 짓지 않았나. 내지는 그분께 죄를 지었지 않았나. 그래서 현생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게 아닌가.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. 그냥 참고 사세요. 전생에 뭐 죄를 많이 지으셨겠죠. 좀 참고 사시라고. 또 이제 그런 집에 또 인연들을 보면은 또 죽고 못 사는 이유는 또 있어요. 미묘한 또 그런 마음이 또 들더라고.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서 잘 사시는 커플도 그렇고, 결혼해서 맨날 찌고보고 싸우는 커플들도 그렇고, 그렇죠. 인연법 없이는 결혼까지 쉽사리 안 가지거든요. 또 이성 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어떤 뭐 기인이라든지 아까 도와주는 사람이라든지 또 우리 뭐 친구 너무 잘 지내는 친구들이라든지 형제보다 더 가까이 지내시는 분들 보면은 그런 인연법이, 남다른 인연법이 있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 만남도 얘기 들어보면은 되게 의아하고 의아하고 저렇게 만날 수 있나? 저렇게 또 인연이 닿였나? 할 만큼의 어떤 그런 운명적인 그런 인간관계는 분명히 뭐 남녀 사랑을 통틀어서 분명히 있더라고요. 자, 근데 아까 이제 뭐 전생 얘기도 해주셨고 뭐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과거 얘기도 해주셨는데, 갑자기 궁금한 게 데자뷰라는 말이 있잖아요. 데자뷰. 네. 데자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꿈에서 뭔가를 이제 그 꿈을 꾸고 똑같은 게 또 나오는 것도 우리가 그런 현상도 저도 가끔 있더라고요. 그런 현상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아마 그런 데자뷰라든지 그런 것도 알 수가 없지만은 연관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. 네.